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같이 저희 그 커뮤니티에 있는 운영진들과 야 우리 한국의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? 그리고 한국의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향후에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 거지? 이런 얘기들을 같이 고민을 계속 해온 거고요. 제가 보기엔 한 3개 정도인 것 같습니다. 특히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 일단 펀드가 필요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사실은 펀드를 가지고 스타트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많은 거를 뭔가 공부를 해야 돼요. 우리가 창업이 뭐 교육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또한 공부를 하고 초기에 펀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결국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마케팅 파트너든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파트너든. 그러면 그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고 그 사람을 멘토라고 저희는 부르는 거죠. 그래서 보시면 제가 그래서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 게 한 8년 정도인데 내가 왜 망했을까? 내가 왜 실패했을까를 돌이켜보는 거죠. 그죠? 돌이켜봤을 때 첫째는 분명한 거는 대학 다음 단계, 대학을 졸업한 뒤라도 대학원을 졸업한 뒤라도 실제로 비즈니스를 창업하고 성장시키는 데에 필요한 지식들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그죠? 연구를 하기 위한 원래의 목적의 대학과 그것이 아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어떤 창업 교육은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뭔가 빠른 컨텐츠가 빠르게 변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학교는 필요하다. 그게 대학교는 아닌 것 같다.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고요. 그렇지만 분명히 저도 최근 한 3년 동안 창업 교육을 강의를 해봤지만 이런 겁니다.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3시간 정도 특강을 듣고 그분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한다면 그분은 사실은 교육이 필요 없는 분이죠.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창업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나 창업가들의 100% 중에서 제 생각에도 1%의 분들은 창업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. 마크 주크버그는 창업 교육 받은 적 없습니다. 그죠? 그렇지만 제 생각은 30%의 분들은 교육을 하면 실패는 줄일 수 있다. 바로 저 같은 사람.